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7일차로요. 옐로스톤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옐로스톤을 이제 들어와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는 코스를 했다면, 오늘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핵심 지역인 이 가이저가 많이 나오는 웨스트 또는 사우스 지역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데가 올드 페이스풀이거든요. 올드 페이스풀 쪽으로 가서 가이저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 보고 캐년 빌리지 쪽으로 와서 요번에는 이제 그 노스림 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계속 여기서 우리가 3일 동안 머물 거고요. 요런 코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코스로 보시면 이쪽 서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저희가 메디슨 쪽으로 거쳐서 요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보시고 여기서 웨스트 텀 가이저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일로 가서 여기 캐년 빌리지까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디슨 쪽그 다음에 가이저,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인데 이쪽 가다 보면은 가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역에 가면 웨스트 텀이라고 해서 썸이라고 해서 이쪽 지역도 있어서 이쪽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뭐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이렇게 서쪽으로 와서 메디슨 지역 쪽으로 거쳐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가이저들이 있습니다. 가이저라는 게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 온천수가 팡팡 솟아올라와서 물이 뿜어져 오르는 거를 가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가이저들이 이제 쭉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포인트들이 가장 많이 몰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간이 정확하게,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정확한 시간에 가이저들이 이제 솟아나오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 가이저들이 솟아오르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쪽 지역에 가면 정확한 시간에, 이제 시간들이 이제 체크가 돼 있어요. 언제 가이저가 솟아 올라올지를 적어놓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팡팡하고 정확하게 올라와서 올드 페이스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거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자, 올드 페이스풀 보면 이렇게 큰 사이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밑에 쪽 요런 코스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요런 코스들이 전부 다요 가이저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런 것들을 코스로 여기가 이제 파킹 에어리어 쪽이고요. 여기다 대고 비지팅 센터를 거쳐서 요쪽 요렇게 코스를 돌아서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도 요렇게 코스들이 있어요. 북쪽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밑에만 요 근처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더 올라가서 이 위쪽으로 더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거쳐서 여기 올드 페이스풀을 거쳐서 쭉 내려가시면 이쪽에 그 서초 호수 쪽에 보면 웨스트 텀이라고, 그러니까 밑에 사우스 쪽이죠. 사우스 쪽에 보면 웨스트 텀이라 그래서 여기도 가이저들이 있는데 호수 밑에 이제 가이저가 이제 호수랑 같이 껴서 가이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하고 좀 틀립니다. 이 위쪽은 가이저들이 이제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그런 가이저들이 많고, 이 웨스트 텀 쪽은 호수랑 이제 그 연결돼 가지고 밑으로 이제 쫙 가라앉아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양하고 이런 게좀 틀립니다. 분위기도 틀리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쪽도 보시면 요 근처에 요렇게 트레일이 돼 있어서 요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서 어저께 우리가 봤던 데가 요그 캐년 빌리지 쪽에 밑에 쪽이라며 오늘은 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인스피레이션 포인트 쪽으로 해서 요 위쪽으로 보는 코스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어저께 밑에서부터 보시면 어저께 갔던 코스가 요 코스면 오늘은 이제 요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 코스로 요렇게 가서 요 코스로 가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걸 약간 돌려놨는데 북쪽에서 이제 밑으로 보는 그런 코스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가시면 이렇게 캐논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랜드 캐년도 가면 캐년이 동서로 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뷰가 있고 북쪽 뷰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뷰, 북쪽 뷰를 따로따로 보시면 전혀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날 내려가는 길에 이 서쪽에 보면 이 바이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슨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길가에 바이슨들이 쭉돼 있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차들이 안 가서 막힌다 그러면 이 바이슨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 막고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 메디슨 지역 쪽으로 가면 여기 야외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보는 그 광경이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 봤습니다. 요쪽 지역이고요. 자, 올드 페이스풀 쪽입니다. 올드 페이스풀 쪽 보시면은 이 가이스들의 시간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9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맞춰서 보면, 올드 페이스풀은 거의 뭐 10분 내외로 정확하게 움직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름도 올드 페이스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는 그 근처의 그 길입니다. 자, 이제 온천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길가에 보시면 온천들이 이렇게, 가이저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유황 온천물이라서 그런지 땅 색깔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용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에메랄드빛으로 잘 붙여져 있습니다. 온도가 이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이거 만져서 화상 입은 사람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신문 기사로.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요 밑에 이제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파운틴 이제 페인트 포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어저께 봤던 머드 볼케이노랑 비슷한 지역 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색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특색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면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런 모양도 있고, 자, 여기서 솟아오르는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솟아오르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트레일 코스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밟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올드 페이스풀 내려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있던 포인트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시면 네, 요런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올드 페이스풀 내려가기 전에 메이슨부터 해서 아까 전에 봤던 로우 가이저, 그 다음에 파운틴 페인트 팟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가는 코스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냥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 중간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올드 페이스풀 쪽으로 내려가기 전 상황입니다. 자, 내려가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트레일 코스들이 있어서 보면 되고요.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오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저라고 부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뿜어져 내려가는 것, 올라오는 게 보이십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있네요. 드디어 이제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쪽에 도착했습니다. 그 비지팅 센터 쪽에 도착을 해서요. 여기거든요. 저쪽으로 보시면 벌써 가이저들이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게 보이시죠?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습니다. 여기 둘러 앉아갖고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저가 이제 딱 시간 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람쥐도 이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카메라에 보다 보니까 얘가 있는 게 보여서 같이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제 그 트레일 코스니까요. 트레일 코스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요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면은요. 자, 지금 요 코스입니다. 요 코스에서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요쪽 지역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파킹 에어리어가 돼 있고, 아까 전에 여기 삥 둘러앉은 데가 요쪽입니다. 요 가이저 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이쪽 지역을 이제 트레일 코스, 트레일 코스 나무로 이렇게 다 짜져 있습니다. 트레일 코스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되는 그런 코스들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이제 이쪽을, 가이저 쪽을 보고, 올드 페이스풀 쪽, 비지팅 센터 쪽을 보고 찍은 거고요.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이런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저들이 보이죠. 그죠? 잠깐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찍어 놓은 게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이제 물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 좋으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요 가이저를 돌고 있다가, 아까 전에 올드 페이스풀 그쪽은 빼고 돌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와 거리면서 몰려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쳐다보면 가이저가 이제 물을 펑펑 불어 올리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운이 좋아야지만 볼수 있는 그런 가이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이거는 가이저라기보다는 이제 폴 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들이 보고 있죠. 이런 모양들. 그랜드 가이저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이런 시간대에 맞춰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간대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돌다가 나중에 보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봤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해서 가이저들이 이런 가이저들 모양도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자이언트 아까 전에 봤던 그쪽에 이제 돌다가 시간대가 돼서 이제 이렇게 솟구치는 거를 보고 이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펑 솟구쳐서 오르는 이런 가이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게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제가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이저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이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솟구쳐 오르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저희는 못 보고 왔고요. 이런 가이저들 아까 전에 그 돌면은 쭉돼 있습니다.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라는 모양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이트들이 돼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그 웨스트 텀 쪽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 올드 페이스풀 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호수 쪽으로 내려가면 이 호수를 끼고 이렇게 가이저가 형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호수랑 연결이 돼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쪽이 호수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호수 근처로 돼 있고요. 호수 안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또 틀리고요. 자, 호수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호수를 끼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어비스풀도 이라는 이름으로도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물이 맑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호수 쪽에 있는 겁니다. 호수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쪽이 호수입니다. 호수랑 연결돼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호수 내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수 내부에 있는 것들도 있고, 주변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바이슨들도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파트는 이제 인스피레이션, 이제 캐년 빌리지 쪽 파트입니다. 지도로 보면 저희가 지금 올드 페이스풀 보고, 웨스트 텀으로 보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시간이 남아서 어저께 우리가 통과됐던 캐년 빌리지 쪽으로 와서요. 이쪽으로 보면 남쪽을 본 거를 우리는 이번에는 북쪽으로 이렇게 보는
코스로 가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출발해서 이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전혀 느낌이 또 틀리죠? 남쪽에서 보는 느낌하고 또 틀립니다. 북쪽에서 보는 느낌이요. 북쪽으로 가면 이 폭포수 밑으로 거의 가깝게 가서 볼수 있고요. 어저께 봤던 남쪽은 이제 반대편에서 멀리서 보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북쪽 코스는 바로바로 이 폭포수 밑에 가서 여기서 폭포들이 흘러내려가는 모습들을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모양도 있고 멀리서 볼수 있는 이런 코스들도 돼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 포인트들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서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몇개 제가 찍어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